南韩人气偶像成员在镜头前吃播，挑战品尝超过40个南韩国产冰淇淋。影片底下全都是英文留言，我也想吃吃看，我要买一个来吃。由于外国网友的高度关注，南韩国产冰淇淋今年出口大大增加。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5,900만 달러, 작년 상반기보다 19.8% 늘었습니다. 작년 연간 수출액의 76%를 반년 만에 달성한 것이자 상반기 기준 최대 실적입니다. 남한 빙수리의 마이 순차也 增加, 前년 超过 2,000만 美元, 去年 达到 2,200만 美元, 今年光是 上半年 就达到 2,900만 美元. 有很大的原因是 全球各地的 创纪录 高温. 今年 6月 全球 平均 气温 创下 有史以来 6月份 最高 水准. 南韩 6月 冰淇淋 出口量 同比 增长 近 31%. 세계 평균 기온이 최초로 17도를 넘는 등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다는 무더위로 인해 시원한 간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分析指出, 特别是 K-pop 和韩剧等南韩文化内容在社群媒体上受到全球欢迎, 让南韩国产冰淇淋的需求也随之增加。 SNS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고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고 뭐 포장도 자주 바꾸고 막 이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흥미있어하고 남한 상반년 빙치링 출口량 达到 1.8만 톤 상당于 2.4亿多个 빙치링 出口最多到美国 其次是中国大陆和菲律宾 K-콘텐츠 덕에 라면이 외국서 인기라는 건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닌데요 同样被韩流带起的南韩代表食品就是泡面来到外国游客经常光顾的大型超市每个人推车里至少有一袋南韩泡面 One week, at least once. Once? Yeah, once, twice. Very chewy. Oh, chewy. And the noodles are chewy. From Singapore, the noodles are not that chewy. Yeah, and spicy. We love the spicy noodles. 由于获得如此高的人气，去年南韩泡面出口额达到 8.62亿美元， 一年内增加了 12%， 创下历史最高业绩。 반짝 인기가 아닙니다. 10년 새 꾸준히 성장해 4배로 수출액이 커졌는데 중국, 미국, 일본을 비롯해 중동, 아프리카 등 수출국도 143개로 늘었습니다. 分析指出，虽然新冠疫情大流行带动对即时料理的需求增加，但 K 内容的扩散也是使南韩泡面广为人知的原因之一。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는 라면을 먹는 장면이 수시로 등장하고 BTS의 멤버가 출연한 예능에서도 라면이 주요 소재입니다. 한국 문화 음식의 세계적 인기 속에 영화 방송 등을 통해 대표 K-푸드로 각인된과 함께 소셜 미디어를 통한 글로벌 시식 도전이 유행하는 등 문화 상품으로 자리매김하였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另一个不容小觑的南韩代表食品就是海苔，去年出口额达到6亿5,570万美元，预计2024年达到10亿美元，和泡面和新奇相比不遑多让，被称为南韩的海洋半导体。南韩影视文化越蓬勃，可预见南韩食品进军海外潜力无穷。 TVBS 新闻综合报道。想看最完整的新闻内容，记得下载 TVBS 新闻网 APP。